이자도 폐지하자. 그 폐지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같이 금융시장이 좀 불안할 때는 좀 일시적으로 규제를 좀 하고. 지금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되어 있으니까 장기 투자가 안 들어와요. 시장이 불안정하고 그게 또 저평가의 한 원인이에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원화거래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저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수요의 상당 부분은 거의 끝물에 가까워 있는데 투기 투자 유인보다는 공포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탈출할 기회는 확실하게 주는데 탈출 안 하면 그때부터 부담을 해야죠. 또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멀쩡한 집값이 막 두 배씩 뛰었잖아요. 공급이 늘겠다라고 하는 그 시그널만 시장에 줘도 네. 이렇게 과도하게 오르진 않을 것이다. 네.